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야, 여기 앞산이 완전히 돌산인데, 예,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동네가 완전히 막. 산이 완전 돌산인데 희한합니다,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짓다가만 집이 있어요, 지금. 예, 와, 이건 집이 도대체 몇 동이야? 예, 단지도 꽤 넓은데요, 집이. 예, 마을이 집이 아주 여러 채인데. 저다가 뭐라고 써놨는데? 아,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아, 여기 유치권 행사하는가 봐요, 지금. 그럼 이게 경매에 넘어갔단 얘기잖아, 그죠? 이게 경매에 넘어갔네. 경매권이구나. 어이구야. 집이 거의 완공 단계인데, 완공 단계. 예, 완공이 다 지금 유리도 다 들어가고. 아이고야, 뭐고 이거? 타일도 다 깔아놓고. 타일도. 거의 지금 완공 단계에서 이게 부도가 났는가 본데요. 여기는 화장실 같은데? 어휴, 뭐 집이 엄청 넓네, 엄청 넓어. 빈 집인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깐 이게 경매에 넘어갔네요. 경매에 넘어갔어. 이거는 뭐 집이 여러 차례 갖고 이 경매 가격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보니까. 유치권 행사한다고 다 써붙여 놨네요. 올라가 볼까요? 와, 여기는 나무도 멋진 걸로 해놨네. 이런 집들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이거 금방 놔두면 다 망가지겠죠, 이거? 예. 경매 넘어갔으니 누가 낙찰 받아가지고 이런 거는.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여섯 채인가요? 아, 이거 뭐, 이 금액대도 엄청나겠는데, 이거는.
여기가 멋있네, 그죠? 여기다 창문 딱 끼워 놓으면은 예. 일로는 햇빛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 놔 가지고 여기서 뭐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예, 이래도 될것 같아요. 와. 끝내주네, 끝내줘. 야, 여기 2층만 해도 굉장히 넓은데요, 이게. 아래층보다 2층이 더 좋은데. 곰팡이가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한 채가 굉장히 커요. 예, 네, 총 다섯 채인데 네, 한 채가 상당히 크네요, 커. 이 돌도 뭐해? 좋은 걸로 해가지고. 여기는 누가 와갖고 막 훼손을 했는데. 예, 석고보드가 막다 깨지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으로. 계단도 나무로 해갖고 잘 만들어 놨는데. 아까 저쪽하고는 구조가 약간 틀리네. 저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여기는. 이게 너무 좁다, 그죠? 평수도 상당히 넓어요, 이게. 아,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아, 여기 내려가는 데고. 뒤에는, 예, 다 사과 밭이네, 여기는.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정구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